안녕하세요. 보양나무풍입니다. 오늘은 제21회차 난초 여행 물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지금 때일은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날씨가 꾸리꾸리해 가지고 연 3일간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난초 여행 앞서기 앞그 여행 물주기 앞서 덴드로 거의 이제 올해 마지막 막바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해놔놨고 저쪽으로 물주기 넘어가도록 해 영상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보이는 거는 팔코네리 간주석곡 일명 또 개미석곡이라는 그런 아이들인데 물의 키가 지금 3m가 넘습니다. 보이시죠? 뭐 3m가 넘어가지고 끝없이 쭉 내려가면서 꽃들 달고 있는 아이인데 밑에 지금 달래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제가 불가능해가지고 이쪽으로 잠깐 옮겼습니다. 촬영이 불가능해가지고 거의 3m 육박합니다. 3m를 육박해가지고 아주 높은 곳에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꽃이 풍성하게 많이 달아주네요. 많이 달아줘가지고. 저도 저로서는 좀 기쁩니다. 이 간주석곡이 조금 까탈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까탈은 일반 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배를 잘 하고 그지 왜 아니십니까? 제가 수입해가지고 이었던 간주석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다 지금 전멸 상태예요. 저희는 요 조그만한데 여기에서 목부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 신화 4개 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뭐 든실하게 아니십니까? 또뭐쫙 길어 붙여 내려오겠죠, 그죠? 붙여 내려오면 내년에는 꽃이 정말 볼 만한 그런 폭포수들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마 꽃이 연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간주석곡은 이게 중간중간에 여기에 보시면은 마디에 구화처럼 뿌리를 달고 있는 거죠. 이거 잘라가지고 심으면 잘 구화가 구화처럼 아니면 구화가 튀지를 안 합니다. 이 최근에 이제 제가 우연히 아니십니까 알았는데 여기에 저 위에서 아래까지 아니십니까 그죠? 물 수분 공급이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수분 공급을 받아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래가지고 마디에서 뿌리가 내렸다 해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고안했다고 자르면은 전체 다 죽을 확률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간주석곡은 염주 일명 염주처럼 많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염주 관주라 그러고 또 개미 허리를 닮았다 해가지고 개미석곡이라 하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맞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쁘죠? 옆에 가니까 향이 막 아주 진동합니다. 지금 오늘 핀지 오늘 4일차인데 앞으로 한 3일 정도 아마 일주일 이 아이들은 꽃이 수명이 화기가 그렇게 길지는 못해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아니었습니까? 딱 반짝 피었다가 반짝 가는데 참 꽃이 필 때는 예쁘지만은 꽃이 지고 나면은 조금 허무한 그런 편이죠, 그죠? 진짜 정말 예뻐요. 그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이제 이게 진짜 전에 한 2008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꽃은 하나에서 약 한 500송이 정도 피었었어요. 그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아니습니까? 요 정도 길이는 안 돼도 한 1m 80 정도 됐는데 진짜
안에 대공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꽃만 보였고 가지고 그렇게 꽃이 너무 확 많이 한번 피고 나니까 몸살을 내 가지고 없어지더라고 이게. 망가져 가지고 그때는 아마 키울 줄로 몰라서 그랬겠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안웃음은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웃음은 저 어딥니까? 비가 내리는 안웃음은 비 폭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전난도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정말 환상적이죠. 그죠? 아, 냄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쪽 태국이나 베트남 못지않게 있습니까? 이런 대주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에 앞으로 한 2, 3년 후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대주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고 나올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서로 아니십니까? 공유도 하고 예쁜 꽃들은 보시면서 아니십니까? 자, 한번 신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붙었습니까? 그죠? 신화 꽃 예쁘죠? 이 아이들은 아노스무 슈퍼몬이고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태국 쪽에서 구했는데 이거 뭐 요아이들도 안웃음은 수부부하고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이거 뭐 수부부는 참고로 대가 이렇게 길게 안 늘어오는데 이 아이들은 뭐 대가 뭐 메다급이 넘었습니다. 보이시죠? 내년에 기대되죠? 내년에는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하고. 저희가 최고로 안웃음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새 많이 보이시죠? 새가 그죠? 요즘 한창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가 새 식구가 한 제가 봤을 때한한 20마리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뭐 이게 제가 봐도 아니었으면 감탄하고 오시는 분들 어쩌면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정말 옆에 서니까 향이 진동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양 야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멋있죠? 지금 아직까지도 피게 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마 다음 주 일요일이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아니었습니까? 피크가 될것 같아요. 이게 안웃음은 요 개체들은 거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요일쯤 되면은 안웃음은 이제 거의 완전히 만개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이제 분류시키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 말고는 이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아이들은 이 다음 주가 최고로 이제 최고로 이제 될것 같아요. 진짜. 까치둥지입니다. 까치둥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있는 걸 구경해 보겠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보겠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촬영하는 것도 조금 그랬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아직도 피지 못한 아이들, 아마 여기 요 아이들이 다음 주 되면은 굉장히 많이 클것 같아요. 저쪽에서 고생해 겨울날 반쯤 죽다 살아났던 아이들 아니 이제 회복이 됩니다. 꽃은 피고 지나가지만 회복이 되는데 내년에는 꽃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필 거예요. 올해도 번식은 무지무지하게 할 겁니다. 완전 죽다 살았으니까 그죠? 여기에는 부양란 저쪽에서도 피해가 좀 냉해 피해가 좀 속출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완전 숲을 이루었는데 절반 이상은 뭐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야, 진짜 꽃 폭포입니다. 그죠?
보고 꽃비가 내립니다. 이게 바로 호야님이 말하는 꽃비가 내립니다. 우리 부양카페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 그런처럼 꽃비가 내립니다. 조리 안으로 저쪽에 안으로 또 들어가면서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피는 우리 아필륨 두진석국인데 요게 쟤들은 꽃이 필 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색 자체가 조금 일반 가운 틀리게 약간 노리게 핍니다. 노리게 제일 마지막으로 피는 우리 두진석국이에요. 올해도 참 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영상 갖다 대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그죠? 요거는 창고로 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배양에 이제 배양에 아마 올해 9월 달이나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여름에 장마 때 그 꺼내든가 좀 해 가지고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게 시판이 될는지 모종을 지금 꽃피는 사이즈는 이게 저 부양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꽃피는 사이즈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화려했던 나우스들이 이제 지금 신화를 자라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저희들이 이제 자랑하는 이제 박쥐 아닙니다. 그 묵은 이제 신화를 잘라줘야 되는데 묵은 초는 자르지 못하고 아직도 달아놓고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박쥐란 멋있죠, 그죠? 여기도 큰 대주 박쥐란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는 꼬사리가 자기 집처럼 저렇게 돼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고. 박쥐란이 참 반듯하게 해가지고 참 멋있어. 이게 사슴뿔처럼 많이 있으면 그렇게 딱딱딱딱 그렇게 떼어가 있으니까 요게 한 모주에서 다 이래가지고 떨어져 나온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번식을 많이 시켜 놨는데 요게 무늬 백운이야. 그죠? 요거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 타고 다닙니다. 나무를 타고 탄력을 붙기 시작하니까 올해 아마 저 위에 천장까지 아니었습니까? 돌파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천장까지 뭐 돌파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달아붙이겠는데 아 여기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상한 볼브 필름인데 꽃 보이시나요? 자세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뱀 무늬처럼 화려하게 안 있으면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쫙 한목이 다 보면 계속 커가면서 이게 한 60cm까지 안 있으면 계속 피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영원히 같이 갈 수 있게끔 나무에 부작을 해버렸습니다. 부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몬스터라도 이게 지금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니들리가 있습니까? 니들리가 아주 예쁘게 자랐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랍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우지 그렇게 안 자라든지 우리 속가석국도 잘 자라고 있죠. 트리초토시아 지금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에 나옵니다. 요게 조금 있으면은 쭉 늘어오면서 11월 달까지 거의 꽃이 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넬리아들이 완전 풍년이 있었어요. 저 뒤에도 지금 막 이런 넬리아들이 계속 안 있습니까? 꽃이 나오고 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들 지금 쭉쭉쭉쭉 또 뽑아내고 있죠. 그죠?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 있습니까? 넬리아들이 엄청 많이 이제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네. 아, 여기도 또 나오네. 올해 넬리아 대박이었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저쪽에도 꽃핀 거는 여기에서 제가 물을 주기 때문에 꽃핀 거는 저쪽에서 가려내 가지고 일부는 많이 판매되었고 그랬는데 아, 또 이게 히비커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삽목을 해야 되는데 삽목할 시기가 아직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요 꽃들 따가지고 계속 말리고 있어요. 말려가지고 차를 타 먹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아, 몸무게가 팍팍팍팍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꽃한 송이를 붙어 있는 걸못 봅니다. 꽃이 피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싹다 따버려요. 따가지고 말리고 일하는데 기대. 이래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토시 그 재팬 그 사토시 이제 모종 잔여 모종을 키우던 거 저희들이 인수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뿌리 왕성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고생을 하겠죠, 그죠? 고생을 해가지고 먼 거리 이동을 했는데 올해는 고생을 하겠죠.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래가지고 요즘 뭐 짓구나 안 그러면은 또 우리 수입하는 업자들이 완전 순환이에요. 보통 저희들이 한달 정도 아니었습니까? 오니까 오니 한달 정도 걸쳐서 오니까 그게 남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거의 90% 아사 직전에 저희들한테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참 허무합니다. 요즘은 더 이상 아직까지 수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넬리아 클레벨입니다. 이 아이도 NC 클리아라고 하였으면 꽃이 피어가 있습니다. 일부 이게 많이 빨리 깨어나야 들은 굉장히 깨어납니다. 여기에 309번이 뭔가 한번 보죠. 가장 최신 묘인데. 이게 가장 최신 모아 가지고 누비 엔젤하고 막 이런 게 하고 막 설계대가 있네요. 아, 예쁘죠? 제가 잡고 있습니다. 너무 목이 길어 가지고 한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기네. 깔끔하게 예쁘게 폈죠. 그죠? 아, 다 냄새 좋다. 참, 이 암초도 봐보세요. 어쩜 자연이 이렇게 플라메를 조화를 잘 만들었을까요? 그죠? 여기도, 그러죠? 색상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길라니가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게 나오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여기에 우리 요번에 핀것 중에서 최고로 고급종이에요. 진짜 너무 색상이 맑고 깨끗합니다. 야, 아래 이 국수가닥입니다. 국수가닥 뿌리 나오는 내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 국수가닥입니다. 야, 멋있죠?
길란이고. 여기도,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까도 저기에 피했던 건데, 브리게리, 꽃이, 노란색으로 참 샤늘하게, 참 진짜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입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카톨리아 한번 봐보세요. 이래 살아나겠습니까? 진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진짜 호강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몇 년간 순환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이게 거의 살아나지라고는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권백이야도 그때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석권백이야 보세요. 키가 나를 넘었습니다. 한 2m 넘었습니다. 2m 넘어가지고 석권백이야. 이게는 약간 파스 냄새 비슷하게 그렇게 나네요. 또 냄새지 나다. 꽃 예쁘죠? 예쁘다. 여기 위로 가니까 조금 영상발 화면발이 안 받네. 요 다시 내려가지고 꽃 속잎을 딱 정확하게 한번 더 비춰 보겠습니다. 화려하죠? 더 예쁘다. 요 아이는 네팔파리지. 아주 자그매서 잎 설판만 안 있으면 하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아나소미, 지난번에도 내가 소개시켰는데, 얘는 특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크리스탈리움 정모석국입니다. 정모석국.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선별한 아이들이, 수부분 중에서 세미알바처럼 이렇게 새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거 이제 제가 선별한 거고. 호젓만이 지금 피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래가지고 파리시 세미알바들이 깨어나고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요 아이들은, 파리시하고 아필리움하고 아니십니까?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필리움 쪽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파리시보다 향은 한번, 향이 어제 피는데 날란지 모르겠습니다. 향은 아직까지 나지는 않았네, 그죠? 이것도 참 색상이 가야만 딱 들고 앉으면 예쁘죠? 지금도, 여기에 트랜스파렌스,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랜스파렌스가 꽃이 확 이렇게 피었습니다. 억수로 많이 피었습니다. 그죠? 볼만하죠? 이게 작년에는 조금 제가 물 주기 실패를 해가지고, 재작년처럼 그렇게 이래가지고, 한 80cm? 이 정도, 뭐, 작년에는 한 60cm 정도, 한 20cm 정도 줄였습니다. 여기도 지금 피고 있고. 요 아이들도 저희들이, 매달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요거는 판매할 양은 못 되고 아마 아닌 2년 후에는 아니었으면 요 아이들도 지금 씨가 들어갔으니까 국내 대량 생산에 아마 들어가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는 지금도 한참 아니십니까? 비가지고 향을 뿜기고 있습니다. 늦게 피니까 신화하고 꽃하고 바빴습니다. 신화도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신화도 아주 우렴하게 나오고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신화하고 꽃하고 막 정말 바빴습니다. 한목에 나온다고 정말 바빴습니다. 이게 올해 신화가 몇 개나 나올지 꽃핀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신화가 안 나왔으니까 꽃핀 데두 군데 하고 저기 세 군데는 더 나왔더니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개 하고 한 6개 정도 나오겠네. 예의도님,
여기에 올해 지금 꽃두개 나왔습니다. 두 개. 이게 뭔가 고생이 돼 가지고 꽃속에 입속에서 꽃이 나왔습니다. 꽃이 나와 가지고 내일쯤 되면은 개화를 하겠습니다. 내일쯤 되면은 개화를 할것 같고. 좋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화가 크고 살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조리 한 바퀴 더 둘러가지고 여기 마지막 고추석국이 있네. 올해 마지막 고추석국이에요. 마지막 고추석국. 그죠? 저기도 우리 저기도 한 다발 피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시면은 풋고추가 주렁주렁 열려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 다음 주 되면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베라그림이 비디움 속인데 이게 수염이 굉장히 한 60cm 정도 내려가는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일본 도쿄돔 전시회 가서 모종을 사고 올해 6년 만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요거는 꽃을 피면은 그때 보이도록 하고 올해 꽃이 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호전난들이 좀 몸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몸살을 해 가지고 몇 개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트라 대님이 꽃이 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 그래도 부양 한번 봐보세요. 이제 밀림이 정말 조금씩 밀림이 되어 가지고 그죠? 이거는 벌써 꽃이 이렇게 나와 버리나? 나와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떡해. 크게 이제 부작이 되어 가지고 꽃들이 한 개, 두 개씩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난디, 그죠? 엔시클리아 난디가 부작이 되어 가지고 잘 자라고 있고. 이번에 이제 난초 예약 물주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잎이 요거 정도 되는 것 되면은 요거 정도 펴지면은 신화가 뿌리가 내리고 이러면은 물을 조금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가습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물을 주고 나면은 통풍을 많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오고 습해서 저는 물을 줬습니다. 부양에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맑은 날은 되도록이면 저는 물을 잘안 줍니다. 맑은 날은 물을 안 주고 습한 날, 그죠? 자연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종을 맑을 때 아니습니까? 그죠? 모종 그 신화들을 맑을 때 아니습니까? 쭉 키워가지고 잎들이 묵은 잎은 비실비실해도 저는 뭐 당연치 않고 지금 우리 난초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다 경험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라나는 죽지 않는다. 노빌리오들은 죽지 않는다. 잎이 쭈글거리가지고 단풍이 들어도 아니습니까? 죽지 않는다.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니까 신화가 아마 폭풍 성장을 해서 하셨을 겁니다. 폭풍 성장 하신 분들은 진짜 참잘 따라 하신 조금 그 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우등 그 모범생 그죠? 혹시나 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또 물을 안 주, 그 물을 더 줬던 분들은 아마 신화가 적기 자랐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신화가 멋지게 자랐죠. 이제는 물을 이제 숫대가 약간 조금 마르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르면 주고. 요 아이들은 여기는 물을 지금 많이 주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쳐다보면 신화가 완성되질 않아서 지금 물을 좀덜안 주고 있습니다. 그죠?
안 주고 있으면 앞에 위에 잎에 보면은 앞에 잎은 아직까지 쭈글거림도 없이 이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끊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왕성하게 나오죠, 그죠? 숯대 속으로 물을 주면은 숯대 화분 밖으로 뿌리는 무조건 달아납니다. 자기 뿌리가 살고 싶어 가지고. 일단은 뿌리를 화분 속에 유도를 시키나 놔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주면은 뿌리는 화분 속에서 뺑뺑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까? 괜찮을 겁니다. 바깥으로 돌 줄은 화분 속에 숯대 속에 들어가 영양분을 주다 있으면 충분한 영양을 다 받아먹고 발부도 크고 있습니까?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막쭉 나오가 있는데 물 흘려버리면 그 영양분을 어디에 빨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죠? 뿌리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발부가 작다 내년에 있습니까? 부양아 있습니까? 그죠? 난초 여행 하시는 데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면은 발부가 부양처럼 다 튼튼하게 그렇게 커질 겁니다. 여기도 어제 밤에 저희들이 물 줬습니다. 물 줘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완성해가지고 다 커가고 있고 부작도 이제 주고. 어디 갔네. 요것도 제일 이제 첫 방송에 요것도 이제 지금 신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제 물을 주니까 신화가 그걸 하기 시작하면 살을 찌우기 시작합니다. 살을 찌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금 영양소를 고루고루 갖춰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줘 보세요. 물을 주면은 폭풍 성장할 겁니다. 지금 완성이 다 됐으면 올해 거의 두 발부가 아마 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두 발부가 지나가 두 발부가 나도 당황하지 말고 물을 잘 주셔가지고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요 아무쪼록 난주 여행 잘 따라오셔가지고 12월에 좋은 결과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뭐 날은 꾸물꾸물하지만 아니십니까? 멋지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난초 여행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하고 이때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청 보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무뽕입니다.